알파고를 처음 접근했을 때 아이들 그 마음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4차 산업혁명이 내가 경쟁을 통해서 이겨내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내가 직업을 잃게 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기술에 대해서만 너무 얘기를 해주고 그 기술이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수 있고 나는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못해준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. 적어도 세종시 사는 애들은 기술에 좀 벌벌 떨지 않고 저걸 활용해서 난더 잘할 수 있어.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역량을 4차 산업 기술이 해결해 줄 수도 있겠네.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,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.